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뛰고 있는 홍병호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많지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짧고 굵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라가 정말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3-4년 전부터 정말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정도 한숨과 눈물과 피와 땀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것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잘 짜여진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만은 그 생태계가 원전 산업으로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제조 분야는 거의 와해되거나 붕괴되어가는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집권 세력들은 이해가 모자라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지 그렇게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상태대로 가면은 나라의 제조업 기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와해되고 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라고 봅니다. 그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지난 60년 정도 이승만 대통령이 각국으로부터 받았던 원조 자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해외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면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원자력 산업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제칠 수 있으면은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기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관심은 제 자신이 경제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장률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지갑이 좀 더 넉넉해지고 두둑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야말로 한 번도 꿈꿀 수 없었던 선거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자 토대이자 근간이자 근본이자 거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모든 권력은 공정한 선거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흔들린다는 것, 선거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누가 권력을 잡고 아니고의 문제 그치지 않고 체제의 근간과 기본과 토대 자체를 뒤엎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소에 오신 많은 애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의 조작 문제, 개표 조작 문제를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보호할 수 있느냐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21대 총선을 대단히 학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시작한 것은 남양주시에서 나온
빳빳하게 이렇게 펴진 백매 묶음이 이 저 차곡차곡 쌓이는 광경을 한 시민 기자분이 제보하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월 16일입니다. 그 영상이 4월 16일 저녁에 올라가니까 4월 17일 날 해당 선관위에서 전화를 해서 선거법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뭐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뭐 경찰서 오라 가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내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선거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치적 배경도 없이 저는 그야말로 아주 분석적이고 아주 학자적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4월 23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한양공대에서 공학을 전공하신 윤정수란 분이 저한테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도표를 쫙 보자마자 아 여기에 조작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많은 그런 분들이 이 문제를 파고들지만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장 학자적으로 가장 분석적으로 추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3일날 4월 23일날 조슈아 씨가 10군데에 자기의 엑셀 분석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거를 제가 4시 정도 보고 그리고 완전히 확정을 했습니다. 아, 이 양반들이 조작을 했구나. 엑셀 데이터를 보고 저는 젊은 날 데이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 출신들하고 달리 숫자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를 보면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 자신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미메인 교수라든지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분석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저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공박사 이렇게 앞에 선구작처럼 가다가 혹시 잘 안 되면 당신 어떻게 하냐?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데 당신 그렇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미 성부는 끝났습니다. 그 성부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저 창고에 숨겨진 표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21대 총선 통계 데이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 안에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나 데이터나 숫자는 무지막지합니다. 안면을 봐주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난 숀 박사란 분이 젊은 날에 미국의 어바나샴페인이라는 대학에서 숫자 이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렇더구먼요. 예. 숫자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21대 총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안에는 범죄자가 남긴 지문과 범죄자의 행적과 범죄 수법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소에 오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야심이나 정치적 배경이나 정치적 정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가장 냉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모든 증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발표한 그 소위 데이터에 다 담겨 있다는 것. 잠시 동안 검찰을 손을 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또 이 사람을 뭐하고 저 사람을 뭐하고 이렇게 잠시 숨길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21대 총선은 아마 내년부터 전 세계의 통계학 교과서와 정치학 교과서와 그 다음에 정치학과 통계학의 연구자들의 가장 핫 토픽, 핫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소위 이야기해서 데이터 조작을 한 경우는 콩고라든지 리비아 사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가장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 투표수의 몇십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만진 경우에는 아마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21대 총선 결과 자료를 조금 더 겸허한 마음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접견하는 분들은 그 자료 안에 4월 15일 날 특히 사전투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덮을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대법원이고 하니까 제가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를 아주 법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저는 파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계실 테니까 세상 일이란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책임도 묻고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은 기본적으로 뭐 투표함에다가 뭐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전통적인 방법 외에 온라인 조작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분류기라든지 개수기라든지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메인 서버라든지 백업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도의 증거 보존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다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해주니 안 해주니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의심과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첫째 필요한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조작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특히 의정부 지원이라 이런데 이번에 구리관리선관위에 관련된 분류기를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감출 수가 없으니까 법원 판사님들이 당연히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어떤 장비가 장착이 되는지 보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가 또 대법원이고 저기가 또 검찰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를 잘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4.15 총선 선거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이라는 것은 조국 사건의 수십조 배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저는 한국의 검찰이 왜 이렇게 입을 다문지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제가 동년배입니다. 동년배인데 윤 총장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국의 선거 부정 사태를 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여러분 보시죠. 한국의 참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주류 언론들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냐 이야기죠. 부담이 되면
찬반이라도 소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소개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외국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셔서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저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만일 조작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종류의 정치 세력 같으면 모든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거 부정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또 집권 세력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이 한국의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의혹 사건은 거짓과 참의 싸움입니다. 4.15 총선의 개표 의혹 사건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입니다. 4.15 총선 의혹 사건은 삶과 죽음의 대결 구도입니다. 4.15 총선의 의혹 사건은 생존과 번영을 가느냐 아니면 노예의 길로 가느냐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눈앞의 이익뿐만 아니고 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이셔야 되고 아이들 세대가 노예의 길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알려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고단하시더라도 여러분 저는 성장하면서 제가 집이 경남 통영입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항상 부모한테 들었던 것이 삶은 정직해야 되고 삶은 반듯해야 되고 삶은 성실해야 되고 삶은 치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배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장소에 오신 분들이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야,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집요하게 많은 콘텐츠를 쏟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앞으로도 4.15 총선 의혹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까지 저는 제 신명을 바쳐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고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지만 저는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의 지난 80년 70년 세월을 보면은 한시도 좌익과의 싸움에서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45년도 우리가 해방을 맞았을 때 그 해방 전국의 혼란스러움과 그때부터 이미 좌와 우의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